지난 주말 내린 첫 장맛비에 춘천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흙이 쏟아지면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. 주민 4명이 구조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는데요. 내일 또 장맛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. 장맛비가 쏟아지던 새벽, 주택가 옆 작은 골목으로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.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에 젖은 흙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주택 세 채를 덮쳤습니다. 집안에서 잠을 자던 주민 4명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집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. 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애나빠가 난연극 바람에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어요. 나오고 났는데 여기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. 비가 그치고 현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. 밤새 잠을 설쳤던 주민들은 흙탕물에 잠겼던 집안 구석구석을 말리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. 사고가 있었던 공사 현장의 가설 울타리입니다. 여전히 이렇게 깨져 있고 일부는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. 가설 울타리 아래쪽 틈으로는 아직도 작은 돌과 흙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. 걱정해요.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요 펜스 쪽에 보니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저 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 토사가 이쪽 펜스 부분으로 많이. 공사 현장에선 공사 전 관할 지자체와 재해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. 춘천시는 이 공사장 역시 사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토사가 유출됐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현장 관리가 소홀해 배수로가 막히면서 흙이 쏟아진 걸로 보고 건설사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가 좀 막혔던 것 같아요. 보니까 자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좀 막혔고 그 물이 흠통을 통해서 모든 게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. 건설사 측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서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아직 복구가 덜 끝났는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.